오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유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위로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청 앞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분향소.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지만 1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는 무려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일주기 추모식을 앞두고 있지만 정치 집회라는 이유로 대통령은 불참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진상규명을 원하는 유가족들은 정부의 이런 태도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은 이들이 이렇게 잊혀지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추모와 연대의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사과 한마디 없이 진실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년을 눈물로 살아온 지금까지 숨 막히게 달려온 유가족들의 진실을 향한 싸움에 발걸음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경찰이 온전히 제 역할을 해주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습니다. 다시는 반복되어진 일이 없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연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교를 한 나들목 일산교회 이진아 목사는 한국교회가 이들을 위로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고난받는 사람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애도는 아직 첫 걸음도 떼지 못했습니다. 참사의 진실은 무엇이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밝혀질 때 진정한 애도는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은 정부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도 유가족들과 함께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